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필이라는 에셋에 대한 리뷰와 사용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 에셋입니다. 제가 이걸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없으면 불편한 상황까지 만들어준 에셋입니다. 우선 해당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하는 부분을 이 에셋이 있으면 바로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우선 해당 데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화면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의 움직임부터 텍스트의 애니메이션까지 설정만 해줘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코드로 작성하고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씬 화면에서 바닥과 세 가지의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Add Component를 클릭해서 MMF라고 치면 MMF 플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큐브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New Feedback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에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큐브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선택해 줍니다. 위치 값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목록이 생겨나면 왼쪽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서 펼쳐주게 되면 여러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트 포지션 타겟 란이 있는데 여기에 큐브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스페이스는 오브젝트의 좌표를 어디로 정해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선 로컬로 정하겠습니다. 아래 데스티네이션 포지션은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Y만큼 1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한 항목을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설정한 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올라갔으니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Add New Feedback을 눌러서 설정해 줘도 되지만 같은 내용이라면 그 설정의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서 Duplicate를 선택해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동작을 하는데 두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동작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Add New Feedback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퍼즐을 선택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퍼즐을 선택합니다. 설정 목록 왼쪽에 줄 3개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설정 사이 가운데 놓겠습니다. 삼각형을 눌러서 시간을 조절해 줍니다. 위치 이동하는데 0.2초가 걸리니 그만큼 멈춰있게 설정해 줍니다. 퍼즈와 홀딩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에 멈춰서 되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순서대로 진행되게 해주려면 홀딩을 써야 하고 앞에 목록에 시간만큼 멈춰주고 그 아래 진행되어져야 한다면 기본 퍼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여기서 멈춰서 대기해야 하면 홀딩, 진행되는 시간만큼 멈춰야 하는 거면 기본 퍼즈. 이번에는 큐브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트 로테이션 타겟 란에 큐브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회전은 기본 360도로 돌게끔 해줍니다. 처음 올라갈 때 회전하도록 해주기 위해 순서를 옮겨주겠습니다. 복제하고 내려올 때도 회전하게 해주겠습니다. 설정을 다 하고 난 뒤 플레이 모드 상황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지금껏 설정한 것들이 초기화되는데 초기화되지 않게 해주기 위해 Keep Play Mode Chang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정한 부분이 그대로 저장되어집니다. 꼭 설정하고 이걸 눌러서 초기화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글에 관한 설명입니다. 위글 같은 경우는 바람에 흔들리는 표현이나 고무가 튕겨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오브젝트에 Add Component를 눌러 mmwiggle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그런 다음 피드백에서 타겟 위글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확인하기 쉽게 캡슐에 위글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위치와 회전, 크기 값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포지션 어라운드는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 주위로 돌게 해줍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항목에서 설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하지 않고 따로 빼서 실행되게 해줍니다. 타이밍 설정을 보게 되면 Repeat Forever가 있는데 이걸 체크해주고 그 아래 설정은 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작되게 세팅에서 Auto Play on Start에 체크합니다. 이제 플레이를 누르지 않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행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PlayPill이라 정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선언하고 피드백을 가져오기 위해 mmf_player를 작성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상단에 using을 쓰시고 more mounting feedback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자동 완성이 되시는 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게 해주는 코드는 물음표를 작성하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함수는 play feedback입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컨트롤이라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작성한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퍼블릭으로 작성해준 플레이어에 피드백이 있는 필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줍니다. 마우스 클릭 시 플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플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UI 버튼을 생성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필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MMF 플레이어를 선택해보면 플레이 피드백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줍니다. 실행해서 버튼을 클릭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버튼을 클릭 시 누르면 약간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게 해보겠습니다. Add New Feedback을 눌러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트랜스폼에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트 스케일 타겟란에 버튼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리맵 커브 제로는 현재 버튼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1 그대로 두고 리맵 커브 1은 실행되어졌을 때 변하는 크기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아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0.8로 설정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아래 Add Extension을 눌러보면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네머신 Impulse Listener를 선택합니다. 피드백 설정으로 돌아와서 Add New Feedback을 눌러줍니다. 카메라 목록에 시네머신 Impulse를 선택합니다. 설정에서 느낌표가 떠있는 RAW 시그널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톱니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둥근 걸 눌러줍니다. 목록 중에 쉐이커를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설정에서 다시 보게 되면 벨로시티 항목이 있습니다. 값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변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흔들리는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타임 부분의 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해서 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가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MM 시네머신 줌을 선택합니다. 피드백 설정으로 돌아와서 Add New Feedback을 눌러줍니다. 카메라 목록에서 카메라 줌을 선택합니다. 목록 순서를 조절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듀레이션은 카메라가 줌이 되고 멈춰있을 시간이고 그 위에 듀레이션은 필 오브 뷰의 거리만큼 이동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필드 오브 뷰는 줌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왜곡되어지는 현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해서 렌즈를 검색합니다. MM Lens Distortion에 URP를 선택합니다. 그럼 볼륨도 같이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Add New 버튼을 클릭해서 볼륨을 생성해 줍니다. 애드 오브라이드를 클릭해서 렌즈 디스토션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걸 모두 체크합니다. 피드백 설정으로 돌아와서 애드 뉴 피드백을 눌러줍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렌즈 디스토션 URP를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듀레이션을 조절해서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해줍니다. 왜곡된 효과가 모든 설정이 끝나고 조금 뒤에 실행되도록 홀딩 퍼즐을 추가하고 위에 배치해줍니다. 설정 방법만 알고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세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나머지 표현하는 부분들은 데모씬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데모씬은 기본 머티리얼로 되어 있으니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스크립트를 추가해줘서 실행하는 것과 바로 설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있으니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